힘들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만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가르쳐주는데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무슨 저 이태리가 아니죠. 어떤 나라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지중해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내해였다고 쓰고 있어요. 내해.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내, 땅 안에 있는 호수 정도의 바다였다는 거죠. 로마가 어느 정도로 컸습니까? 북아프리카가 다 로마고 이쪽 동쪽으로 와가지고는 지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그쪽까지 로마고 저 유럽 쪽으로는 남부 유럽까지가 다 로마고 저 영국의 잉글랜드까지가 다 로마입니다. 시저가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도 로마 제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죠. 영국의 역사는 시저가 도보 해협을 지나면서 시작됐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 한 나라예요. 한 나라. 그런데 그 방대한 나라의 수도, 심장부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에다가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로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로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연교회를 왜 여기에 세우셨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문을 나가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될 때에 그 로마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당시 여러분 로마를 보면은 로마인들은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뭐가 있어요? 예? 이 만신전 있죠. 만신전. 그 만신전을 뭐라 그래?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데 판테온이 있어요. 근데 건축가들이 놀라는 것은 그 판테온 신전의 건물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드시는 분도 있네.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판테온 신전을. 그런데 그 판테온 신전에는 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론 사회. 신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 30만 정도 있었다래. 30만 그 당시에. 와, 그러니까 그 판테온 신전 안에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온갖 잡동산이 신이 30만이 있어가지고요. 로마 제국은 귀신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과 정치와 모든 부분이 이들이 믿는 신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의회를 하면 의회 신, 학교에 가면 학교 신, 길거리 가면 길거리 신, 공부를 하면 공부 신.
또 자기들 그 직장에 가면 직장에 그 길드마다 길드신 다 신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아마 그런 사회가 일본이 그렇지, 일본이. 일본이 아마 귀신 제일 많이 생길걸요? 세상에서.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일본 가서 선교를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죠. 일본은 귀신이 시글시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우상들일 뿐이고 귀신들일 뿐이에요. 여기 이제 귀신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뭐를 귀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면 그 혼백을 귀신이라 그래요. 예? 그런 형태의 귀신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 귀신이라고 번역했을 때 귀신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많죠. 사탄이라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악한 영들이 많아요. 아마 그 판테온 신전 안에는 그 사탄과 귀신들이 시글시글할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있는 돌멩이 깎아서 세워놓은 거, 뭐 나무 깎아서 세워놓은 거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해. 나무에 불과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거. 에?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뭐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돌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뒤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동네에 느티나무나 장승배기 하나 갖다 놓고 예? 그건 나무에 불과하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면 그 뒤에 귀신이 와서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신인지 알고 30만 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된 모습으로 로마 사회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 로마 교회의 실제 문제로 다루는 것이 로마서 14장이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절반을 설교했는데 사실은 로마서 14장은 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중복될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갈등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구약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들과 날들에 관한 규례들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로마인들에게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꼭 유대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철저히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막 우상에게 바쳐져 올라갔던 고기들 지난주에 다 설교했죠. 그걸 갖다 막 먹는 거 보면 기겁을 해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거는 곧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은 뜨거워요. 근데 뭐가 약하다고요? 아직까지 신학과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의 수준이 조금 약한 사람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 그럼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까지 그 뭐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나 시장에서 파는 저 딴 데서 도륙한 고기나 똑같은 고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먹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아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그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소수였던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만약 이교도였다면 이교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이미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로마서 여기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까짓 건 먹어도 돼. 예? 고기는 다 똑같은 고기예요. 그까짓 건 무슨 거기 올라갔다고 그 고기가 먹으면 죄 짓는 게 아니고 고기는 다 똑같은 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오는데 추석날 믿지 않는 시댁이 있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다시 내려오죠. 같이 밥을 나눠 먹는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먹어도 된다.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뭐 그 음식이 우리 죄짓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은 다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음식을 먹는 게 여기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좀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마음에 꺼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돼. 예? 그런데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얘기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막 극렬하게 싸워. 제가 얘기했죠. 교회 분열은 항상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사람들이 이쪽 양쪽에 붙고 그러면서 분열이 시작돼요.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든 그 분열도 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돼요. 그 패거리가 지는 거예요. 패거리. 예? 패거리 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그까짓 거 고기 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먹으면 되고 마음에 좀 양심에 꺼리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먹는다고 뭐 더 배불러서 뭐 살찌고 뭐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안 먹는다고 뭐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단에 따라 각자가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죠. 어거스틴이 했던 말,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말,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이 말만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인들이 명심했다면은 오늘날 이런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뭐라 그랬어요? 본질적인 문제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까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댕겨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교회 쫓아내야 돼요. 왜? 그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기독교를 허무는 문제예요. 교회를.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이게 음식을 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음식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그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 관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똘레랑스.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좀 내가 지식이 있더라도 아, 아직 저 사람이 지식이 다 충분하지 못하구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좀 막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서로가.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뭘 하라고요? 사랑을. 사랑을.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성경의 진리를 허무는 자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성도를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하지 말자?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같이 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이 아닌 그 외에 우리는 음식 문제는 없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는 자유를, 관용을, 예? 서로 좀 다를 수 있는 거야. 뭐 기도를 큰 소리로 손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손뼉치면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찬송하는 사람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자유를.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걸 하면서 지난주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라 했어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이처럼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은 몽상가 꿈만 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울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새롭게 하고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우주적인 구원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의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바울을 공부하다 전 바울을 전공했는데 가슴이 그냥 넓어져. 그러나 그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게 깨져버리면 이 모든 일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상가이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아주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 젊은 남성은 어떻게 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교인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아주 작은 문제가 무너지면, 거기서 깨지면 나머지는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교회를 깨뜨려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싸우게 만들면 돼요. 성도들끼리. 갈등하게 만들면 돼요. 로마 교회가 지금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좀 세밀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라. 우리 뭐 너무나 많이 듣던 말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하도 사랑, 사랑해서 귀에 못이 박였어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죠. 성도 간의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주매 사랑, 자기 아들을 주매 사랑.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몇 가지 좀 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막 이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면서, 야, 이 우상숭배 놈들아. 그러니까 이 신학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면서 막 업신여기고 서로 욕하고 이제 막 이 지경이 됐어요. 뭐라 하냐.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예? 특별히 21세기에 굉장히 복잡, 단안한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코앞으로 다가온 게 지난번에 있었던 낙태 문제, 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완전히 대적된 행위죠. 이걸 법으로 합법화시켰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 차별법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동성애 차별법이 들어갑니다. 동성애자를 법으로 인정하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이런 말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국가가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대체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입법화하고 어기는 자를 벌주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일은 최소화시키고 국가의 기능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 이제는 이걸 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연구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 그건 해야 돼.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막 서로 그냥 인신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그러니까 형제 자매 다 포함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거칠 것, 부딪힐 것.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있는데 집에 큰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 있네. 지나가다가 발칵 쳤어, 거기다가. 아이고, 아파! 에이, 그래. 밤에 그냥 그 돌멩이 갖다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다치는 바깥에 버렸어요. 그럼 밤에 깜깜한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길에 가다가. 다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지. 실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확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나 그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갖고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5절에서는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넘어뜨리는 거죠. 걸림돌이 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사도 바울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율법 최고, 당대 최고 율법학자예요. 예? 근데 복음도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예요. 사도 바울 그까지 우상에 올라갔던 거 먹어도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저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가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없는 일이지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 알잖아요. 먹어도 된다는 거, 맛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가 우리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의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먹는 거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 이거 먹어도 되지. 죄가 아니에요.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뭐, 내가 이걸 먹으면 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예?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무례한 행동 때문에.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어?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 먹네? 바울도? 목사님도 잡수시네? 그걸 오해해가지고 다시 이방 신전에 갈 수가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건 상관없지만 거기가 신전에 같이 참여하면 안 되죠. 그건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하는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이야기. 이 주제는 좀 이따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 다룰 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한 이제 병행 구절을 이제 써놨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족하는 자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여기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은 연자못들 목에 메고 여러분 바다에 가서 빨리 죽으라 그랬어요.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로마인들, 만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데리다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고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을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말을 하고 오늘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 다 같은 맥락인데요. 좀 나눠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 일을 할 때에, 여기서는 이제 음식, 뭐 날 지키는 일이지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직 지식이 없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먹어도 되지만 저분들이 먹으면 실족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굳이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저 사람이 근심하고 실족해. 그럼 내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먹은 건 죄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선한 것들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걸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걸 먹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교만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이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 여러 가지 그 수준이나 뭐 다 달라요. 또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게 오래 다닌 분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또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분들, 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과 사랑을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나쁘고 사랑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지식이 왜 나빠요? 우리가 알아야지. 더 많이 아세요. 더 많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야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알수록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시험거리가 다가오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 저도 공부해, 저도 이걸 다 경험해 봤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남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남들을 깔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딱 이렇게 보면은, 아휴, 저 새끼들 공부도 안 하고 그래. 이래, 이런 말, 제 마음에, 예? 깔아봤어요. 내려다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중요한 거지만, 책을 많이 읽는 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지만, 남을 깔아봤어. 그게 엄청나게 큰 죄악이죠. 교만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보죠. 그러면 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업신 여기는 태도가 나오죠. 업신 여기는 태도가 나오고 내리 깔보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저러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을지 몰라,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래. 뭐가 잘못됐어? 태도가 잘못됐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그러나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 그 선한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도. 저는 여러분 와서 교회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저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분이 그런 거 참 많이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뭐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말을.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회의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도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맞지 않아도 지식에 그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하지 않습니다. 예? 남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아요. 다 품어주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이런 얘기, 알쏭달쏭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좀 알쏭달쏭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말과도 비슷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가 뭐예요?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갔구나. 제가 졸릴까봐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0살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갈까? 다시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러다 이제 영장이 나와서 군대 끌려가게 됐어요. 군대를 끌려가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안 했겠죠. 철학 시험을 보는데 철학 개론.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에 대해서 쓰시고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잘 쓰겠지만 그 당시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철학은 처음 했고 알 수가 있어야지. 딱 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너 자신을 알라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큰 글씨로 너 자신을 알라. 딱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명답이야, 명답. 예? 그게 그 당시에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까불고 교만하던 그 소피스트 철학자들에게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 이놈들아. 그 말이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말이야. 진짜 정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어쩌면 이게 그런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고 높은 위치에 항상 남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태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는, 너는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뭘 모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지식은 많은지 모르나,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사랑. 그게 사랑인데 곁다리는 다 많이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지식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아는 거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시되 항상 이것들을 교만이 아니라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려면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다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면 안 된다. 뭐라 그래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는 뭐 개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피채 뭐 손지도 먹으면 안 되고. 에? 그런데 그분들이 먹으면 마음이 상하는데 굳이 거기서 권사님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개고기 먹으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개고기 전 자기 혼자 가서 몰래 먹으면 되지. 예? 굳이 거기 사갖고 와서 그 사람 앞에서 먹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응?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중요한 양심의 자유를 가르쳐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뚜렷하게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게 있고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그걸 양심의 자유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또 뭐래?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건 내 양심의 자유야. 아 성인들이 다 성숙한 성인인데 에? 무슨 간음죄가 어디 있어? 이런 거 폐지해야지. 이거 지 멋대로 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고 대부분의 우리 삶의 문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몇 평까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식구가 내 식구인데. 예? 한 70평에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50평까지 살아야 되나? 어느 정도 큰 집에 살아야 되는지. 또 가구를 사면 얼마나 비싼 가구를 사야 되는지. 뭐 결혼을 하면 혼수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우리가 입는 옷은 어느 정도 브랜드에 어느 정도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지 1년 중 뭐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어느 정도 다녀야 되는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원리만 가르쳐줬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한한 자유는 아니에요. 자유와 방종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의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내 돈인데, 내 집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양심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 나는 고급 저택에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을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의 자녀의 결혼식에 엄청난 혼수 비용을 지출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만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준다면 나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다른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나는 나의 말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아요. 나의 행동과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는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밤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보니 여기 내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걸 저 벽에다 걸고 싶어. 그럼 밤 12시에 에이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 저 전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해 뚫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이걸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기분 좋겠죠. 12시에 예? 못 박아가지고 내 가방을 걸 자유를 행사했으니까 좋지만 옆집 사람은 잠잘 자유를 뺏기게 되죠. 만약에 그런 자유가 시장에 나와서 충돌을 일으킨다면 우리 사회는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와 저 사람의 자유는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가르쳐줬어요. 내가 못을 박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잠잘 자유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밝은 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살다 보면 막 밤중에 피아노 치고 막 뭐 개 키워서 개 짖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문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양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나. 바울 같은 사람, 거기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 다 알아요. 고기 먹어도 되고 나를 안 지켜도 되고 다 해도 돼. 다 알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의 행동이 덕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를 얘기하는데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뭐라 가르쳤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유명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오면 아마 모든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을 거예요. 다음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조그만 그 먹느냐 마느냐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거 맨날 조그만 문제, 사소한 문제, 인생에서 생기는 그런 거 아니야. 더 큰 걸 추구해야 돼.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의는 정의예요, 정의.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나의 말과 행동, 교회 안에서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증진시키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 화평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교회 안에 기쁨을 배가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일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화평의 일에 집중을 해요.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설명하지 않고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어떻게 보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일에 힘써야 돼요?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화평케 하는 일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가 뭐예요? 그 사람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돼. 내 말과 행동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힘쓸 때만 우리 아현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화평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한 교회, 성도 간에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